안녕하십니까. JP와 추풍상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그 굿타임 저 TV 핫 이슈 코너 구독자분들이 아주 관심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추푼 선생님을 모시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재판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델리의 추웅선입니다. 네. 성남을 30여 년 동안 지역사회를 여기저기 살피면서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성남델리의 추웅선입니다. 지난 그 11일날 박광순 의장 11일이 아니고요? 네, 11일입니다. 11이죠, 11. 아, 11, 11, 11. 아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날짜 감각이 좀 없습니다. 지난 그 10일날 박광순 의장 그 뇌물공여죄로 네.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참 재밌었죠? 가셨잖아요, 그때. 재밌다기보다는 네. 재판을 보면서 네, 네. 신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광순 의장이 지난해 7월 네. 성남시의 의장 선거 관련해서 그도에 의해 첫 번째 의장인데 네. 그 의장 선거 관련해서 뇌물을 공유했다. 네. 제명이 뇌물 공유죄인데 네,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재판이 한 두세 차례 열리고 네. 말씀드린 엊그저께 10일 날은 증인신문이었는데 네, 네. 증인이 누구냐? 네. 고발을 한 사람이자 성남시의 동료 시의원이에요. 네, 네, 네. 김장군 시원이라고 그 증인신문을 두 시간 동안 봤는데 네. 굉장히 답답했고 네.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그 지역 언론 몇 개 언론사가 가서 그 방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 두 시간 동안 보면서 왜 명확하게 김은 키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참 좀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 네. 그날 재판이 3시 반부터 네. 5시 반까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날 증인신문은 앞서 말씀드린 김장곤 시의원 네. 그다음에 정용환 시의원이 증인신문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네, 네. 2시간 동안 김장곤 시의원만 증인신문을 하게 되고 네, 네, 네. 정용환 시의원은 증인신문을 못해서 네, 네.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증인 신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네. 설명할 수는 없고 네네. 왜 너무 말이 안 되느냐 이걸 많이 해서 네네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말은 해야죠. 주제를 했으니까. 어쨌든 정황만 이야기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광순 성남시시의 의장이 지난해 7월 네. 의장 선거 관련해서 네네네. 김장군 시의원에게 대봉투 안에 책을 담고 네. 책 안에 돈을 담아서 줬다. 네. 그 고발장을 7월 초에 사건이 이뤄지고 네네. 한 10여 일 넘게 지나다가 7월 한 24일인가 이 무렵에 네네. 고발장을 접수해서 네네.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그날은 고발자이자 증인으로 시의원이 나와서 재판이 진행됐다. 네.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 고발장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같은 국민의힘 성남시의 의원이거든요. 네네. 김장군 시의원, 네. 그리고 정용환 시의원, 구재평 시의원, 네. 안광림 시의원, 네. 서희경 시의원, 네네. 이현경 시의원, 네. 김보석 시의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7명이 고발장을 접수해서 네. 이 상황이 사건화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가장 그 관심 있었던 변호인 측은 네. 봉투 안에 돈이 있었냐? 네. 어떤 뭐 그 통화하는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대화의 내용도 없었고 그걸 좀 주장을 했잖아요. 박광순 시의원이 네. 현재 피고인으로 그날 재판에 참석했잖아요. 네네네. 박광순 시의장은 이제 하지만 네. 재판에 출석해서 단 한마디 이런 방구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 상황인데 네. 변호인 측의 주장을
저희들이 법정에서 방청하면서 같이 제의표를 제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제 주장을 보면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네. 돈을 준 적이 없다. 네네. 팬들에게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돈을 받았다고 고발장을 해서 재판에 이르게 만들었느냐. 네네.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증인으로 나온 그 고발자. 네. 고발자가 자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법 관련된 선거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거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을 봉투 안에 넣어서 책을 빼지 않았다. 네,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증인신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 사건이 벌어진 날 시청 앞에 보리밥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려오면서 대봉투를 봉투를 이제 가서 책이나 읽어보라 그러면서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증인 출석했던 김장원 시인이 이제 그걸 뜯어서 보니까 책이 들어있고 책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청 주차장에서 자기가 집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뜯어봤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집 앞에 도착해서 뜯어서 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은 뭐 검찰 조서 진술이 있는데 그게 오락가락하고 정확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발장과 함께 접수했던 증거 사진, 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 받았다는 대봉투 봉투만 찍었어요. 안에 있는 건 안 찍었나요? 그렇죠. 안에 있는 책이라든지 돈을 안 찍었더라고요. 아, 그 자료가 없고 본인만은 그건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들어보세요. 네네. 봉투를 찍었는데 봉투를 찍은 시간은 언제냐? 네. 그 받았다는 다음날 아침에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 찍으면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상황들은 왜 안 찍었냐 이런 변호인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만지고 싶지 않고 만져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이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검찰 조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들어있더라.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 재판이 좀 판단하기에 방청객 입장에서 지재인자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린다. 굉장히 답답하다. JP도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JP도 그때 들었잖아요. 네네. 들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좀 생각을 했던 게 판사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책 두께는 얼마냐? 그 봉투는 어떤 봉투였냐? 그럼 책 안에는 봉투로 있었냐? 돈이 있었다면 돈이 띠로 그러니까 묶여 있었냐? 그날 증인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인데 검사도 증인신문을 하고 변호사도 증인신문을 하고 원래 검사와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재판장은 그걸 들으면서 사항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증인이 너무 답답해하고 답답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재판장이 끼어들어서 사실이냐 기억이 났느냐 안 나느냐 집이냐 시청 주차장이냐 집 주차장이냐 여러 차례 물어보잖아요. 돈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막 이것도 물어보고. 굉장히 답답을 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처음 아는 사실이긴 한데. 뭐 어쨌든 고발장에 돈이 500만 원이라고 써있나 봐요. 어떻게 500만 원이라고 특정을 했느냐? 가서 돈을 세어봤느냐? 돈을 세어보진 않았다. 근데 어떻게 500만 원이라고 그러냐? 삐져나온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책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 두께만 하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주장을 했다. 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 두께만 보고 500만 원으로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500만 원이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재판장이 물었거든요. 증인 말이 뭐 아니 당근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발장을 같이 썼던 아까 열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게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돈을 세보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JP도 현장에서 봤잖아요. 사실 JP도 뭐 사설에서 말이 목까지 올라오다는데 법정에서 혹시 JP가 빠져서 말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답답했어요. 제비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좀 증인이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그거를 봉투에서 돈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봉투에 풀칠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풀칠을 이렇게 딱 띄니까 이게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하면은 이렇게 뜯어져요, 사실상. 네. 예, 뜯어져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고 책을 빼면은 또 어떤 공범성이나, 어? 인정. 내가 돈 받은 걸로 인정된다. 그런 어떤 부담감. 네. 그럼으로써 또 이제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의원직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아. 거기 제가 요즘 들어서 법정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네. 많이 나갔죠. 우리 신상진 시장 재판 뭐 한 두세 차례. 또 김병관 네. 지역위원장 재판. 네. 또 이번 재판. 요즘 법원하고 많이 친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원에 커피숍 사장님께서 네.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법정에서 지난번에 재판 한번더 있는데. 법원 관계자가 증인과 아, 멀쩡한 취재기자를 헷갈려가지고 내가 집행할 뻔했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만큼 법정에 많이 이 취재를 제가 다양한 경험을 본 상태에서 그날 마음이 든 게 증인이자 고발인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의 법정 진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떤 증인의 신문이 내용이 그래서 다른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고 왔다 갔다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장이 앞서 말씀대로 여러 차례 끼어들었고 이런 부분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예상을 그 한번 재판에 대해서는 뭐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잖아요. 그 증인이 다른 제3자의 증인도 아니고 당사자이면서 고발장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정 진술이 이래가지고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아, 고발인 쪽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그날 증인신문에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고발장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증인이 맞다. 다시 말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 탄원서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 입장을 물으니까 증인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발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변호인이 물으니까 그건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은 법정에서 나온 그 내용. 마지막 대목도 있잖아요. 책을 전달해 주는 거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냐 뇌물이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때 정용환 시의원에 대해서 증인심을 못했는데 다음 재판을 하기로 했다잖아요. 다음 재판은 7월 12일 날 오후 3시에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1호 법정이군요. 1호 법정이죠. 그때 못했던 정용환 시의원에 대한 증인심문 또 추가 증인이 있잖아요. 추가로 변호인이 증인을 요청한 증인 안국수 시의원 그리고 그 당시 기사를 썼던 A 기자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세 명에 대해서 증인심문이 7월 12일 날 오후 3시에 시간도 이야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의 증인신문, 검사의 증인신문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지금 뭐 성남이 진짜 아주 시끌석끌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행정 부분도 있고 또 신상진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도 있고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5월 25일 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성남시의회도 의장선거 관련된 또 뇌물공여 부분 가지고 지금 또 재판 중이고 하여튼 뭐 성남이 요즘 굉장히 좀 시끄럽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박강수 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쭉 설명을 했지만
박광순 의장은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이런 상황이다 이런 네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앞서 제표 말씀한 대로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건 신상진 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네. 검사 구형을 300만 원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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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날 오전 10시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돼 있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성남시 공직사회가 요동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와 반대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성남시 의회 수장인 박광순 의장도 네. 의장 선출 관련해서 돈을 전달했다. 네. 이 고발장을 같은 당시 의원 7명이 고발장을 접수해서 네. 재판을 받고 있다. 네, 네. 그리고 7월 12일 날 나머지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네.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그날 아마 결심 공판으로서 구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네, 되는데 네, 네. 성남시는 재판 중, 네. 시장도 재판 중, 의장도 재판 중, 네. 같이 재판 중인데 나란히 네. 손잡고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아 선거법과 형사 재판이긴 해. 나란히 손잡진 안 보더라도. 어쨌든 시장과 네. 의장이 재판하고 있다. 재판을 하고 있다 아니고 재판장에 서고 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고. 지난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선거법으로 좀 이제 그만 좀 시장들 법정 들락거리지 말라고. 그렇죠. 터가 안 좋다고 그랬죠. 터가. 선출직 공무원이 최고 책임자. 네. 시의원도 아니고 도의원도 아니고 시장과 시 의장이 네.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우리 JP도 강하게 한 말씀 하세요. 아 저는 뭐 좀 안타깝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안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니, 이게 개판이지 뭐야 정말 아니, 이게.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도 이제 송사라가 걸려 있으면은 다른 일을 그 신경을 좀 못 쓰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송사 부분이 걸려 있으면 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약간은 좀 부담이 가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민을 위한 봉사잖아요. 근데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과연 올인할 수 있겠느냐? 간단한 이야기로 현재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니면 뭐 매달 뭐 재판에 나간다 그렇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당문을 보느냐? 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지금 우리 성남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재판 받을 때 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시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업무를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경우가 있네. 네. 잘라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그 재판, 뇌물공여로 재판받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말 성남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소개하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네.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 법원에 소출을 받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재판받으러 다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외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죄를 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네. 재판을 받아야 돼요. 네네. 재판 받는 것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부담이 가고 굉장히 그렇죠.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네. 결과가 무죄로 나오든 아니면 유죄로 나오든 네. 또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이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시장직을 유지하거든요. 네네. 네. 뭐 90만 원 나오고 99만 네. 원 나도 유지하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장으로서 의장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아니 죄송스럽다는 말은 해야 되는데 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유무죄를 떠나서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떠나서 우리 93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라고 그러세요. 하라고. 맨날 받는 그 월급 무슨 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 코인 투자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코인 투자. 이야기 많이 나오더니 시민의 혜세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오늘은 또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뇌물공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법정에서 일어나 이거 사실 이제 뭐 어떤 어떤 유무사항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네. 이번에 법정에서 2시간 동안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 그 재밌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네네. 사건의 실체를 네. 사건의 진실을 네. 120% 이해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됐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 선출직 분들은 그 선거법 위반이든 또 법적인 부분에 어떤 위배 사항이 있을 것 같은 사항이라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정치 문화가 성남시가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뭐 변화되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이 선출직 분들의 정치 문화가 깨끗한 도시 성남이 된다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네. JP 대표한테 긴급 제안하면 네. 카메라가 많잖아요. 네. 이 카메라를 김본부장 시켜가지고 네. 지역지역에다 뭐 CCTV처럼 달아놓을 수는 없는데 네. 들고 다니면서 현장을 찍어야 된다. 사무실에 아. 카메라를 방치하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아, 요즘에 찍어야 된다. 아, 카메라가 좋은 게 많습니다. 핸드폰도 하고요. 아니, 핸드폰. 네. 잘라버려. 잘라버려.